오늘 정부가 2016년도 추경 예산안 국회에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니 성장률을 높이자는 것인지,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인지, 그리고 세금이 더 걷혔으니 일단 쓰고 보자는 것인지, 매우 그 목적이 모호합니다. 민생 추경을 외쳤던 정부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우조선 해양의 부실 원인과 소별관 결정에 대한 충분한 소명 없이 무려 1.4조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배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민생은 없습니다. 또한 추경안에 포함된 단기, 단순 노동 일자리가 과연 양질의 일자리입니까? 민생 실종 추경에 야당이 무조건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면서 국회가 놀지 말고 특히 야당이 발목 잡지 말고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8월 12일경에 처리하건 8월 말에 처리하건 실제 집행되는 곳은 9월입니다. 정부가 목적도 불명한 추경안을 들이면서 야당에게 정치 공세할 처지가 아닙니다.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빨리보다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생을 살리는 추경이 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